네, 이슈를 더하다 시간입니다. 저희 선물도 더해드리고 있죠.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샵 2034 번호로 저희 모습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앰플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럼 저희 이슈를 더하다 첫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대만을 방문하면은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상태인데 미중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볼까요, 매니저님? 네. 우선은 오늘 그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하면서 또 이게 그 중국이 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번에 이제 중국이 군사 대응도 불사하겠다.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.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올라갔던 종목 두 개가 있어요. 테마주 네, 뭔지 아시죠? 희토류. 네, 희토류 관련주.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오늘 이제 대표적인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거든요. 그래서 두 개가 이제 테마주로 급등이 나왔는데요.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웃겨요. 왜냐면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만 중국을 타겟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순방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본도 방문하고 싱가폴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방문하고 거기에 대만을 방문할지 말지 고민한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굉장히 예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해서 대만만 방문하는 게 아닌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바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튀었는데 근데 이걸 이제 내면을 보면은 지금 올해 11월 달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법을 뜯어고쳐가지고 3연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중국 내부에서도 국가주석이 2연임 정도만 해야지 3연임까지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내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그 막아놨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조금 그 바꿔가면서 3연임을 준비하는 와중에 내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외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좀 대만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쓰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. 앞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중 무역 갈등은 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미중 네. 간의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우려 때문에 오늘 장에서 희토류가 굉장히 큰 강세 그렇죠. 보여줬잖아요. 네. 유니온 머티리얼이 오늘 플러스 16% 보여줬고 유니온은 5%, 노바텍은 1% 상승 보여줬는데 이 강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, 우리 곽 부장님? 네, 오늘도 보면은 시간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. 뭐 티플렉스라든가 그리고 또 동구 RNS라든가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. 제가 답을 드릴게요. 내일 아침에 티플렉스라든가 이런 종목이 시간에서 9%가 올랐는데 아침에 떠서 출발하면은 다 차익 실현하시고요. 그 다음 상황을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데 내일은 재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그래서 내일 넘기고 모레쯤에 이런 상황들이 봐야 될지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단발성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오늘 좀 핫하게 유니온 머티리얼이 올랐고 머티리얼즈가 올렸고 또 동국 RNS도 오늘 장중에 9% 정도 올랐다가 좀 내렸잖아요. 내일도 조금 떠서 출발할 겁니다. 그때 좀 적절한 또 이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맞는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해서 투자하기에는 미국 펠로시 대만 방문 예고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회가 되는 투자의 기회다라고 길게 보시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첫 번째 이슈 들여다봤고요.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3차 대만 해협 위기도 좀 불거지고 네. 있는 상황이죠. 지금 어떤 섹터가 악재이고 어떤 테마가 수혜를 볼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은 이것도 지금 이제 첫 주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.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서방 국가와 그 다음에 중국, 러시아, 그리고 이제 사우디는 중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 힘의 균형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한 예로 이번에 이제 치포 동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죠.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, 일본, 미국에
한국도 들어와라. 하지만 이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왜냐면은 그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의 60%가 중국발에서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치포 동맹으로 돌아온다면 앞으로 미국을 통한 유럽 확대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등에 업어서 앞으로 이제 기술 개발과 이런 게 원활할 수도 있지만 당장의 매출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위험한 상황이고 또한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반도체 강국, 반도체 궐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네.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도 지금 그 중국이 그 네덜란드의 ASML의 장비를 들어오려고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궐기를 좀 못했던 것도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먹게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TSMC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잠재적으로 또 치포 동맹 그리고 우리나라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셈법이 복잡한데요. 우리가 이제 장기로 이거를 대응을 그 예상을 해서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그때그때 대응에 맞게 종목들도 단기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우리 곽 부장님께서는 이 단기로 접근해라라는 이창원 매니저님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련된 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. 네, 예,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되는 거고요. 뭐 아주 자세한 내용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제 반도체, 전기전자 쪽에 타격이 당연히 있고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홍콩을 통해서 가는 중국 쪽의 비중이 더 높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이 전면전이 만약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나오게 되면은 대단히 이제 불편하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뭐 제가 오늘 뭐 종목을 중간에 말씀을 뭐 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네. 만약에 이 종목 중에서 뭐 하나 좀 선택한다면 저는 좀 테마성이 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동국 RNS 굳이 보신다면 동국 RNS를 한번 보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히토류 관련된 테마도 엮여 있지만은 이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에 관련해서 삼성 SDI가 리비안에 배터리 공급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또 관련된 종목이니까 삼성 SDI하고 히토류 테마가 섞여 있는 동국 RNS가 훨씬 더 접근하시기 수월하고 일단 가격이 많이 빠져 있어요.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접근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고 단순하게 히토류 관련해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메인 테마가 너무 많습니다. 이쪽으로 굳이 생각을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미중 갈등까지 이슈를 더 알차게 달려봤습니다.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 그리고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